영남과기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시즌 4라운드 경기. 7번의 센터 김용근, 9번의 센터 강탄구, 13번의 레프트 표현우, 9번의 세터 정승현, 10번의 센터 김정윤, 11번의 센터 김승태. 강하게 들어갑니다. 박현경 왼쪽에서 들어갔습니다. 김인혁, 김태환 길었죠.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블러킹 득점. 강하게 리시브 살짝 불안했죠. 이번에도 왼쪽으로 김인혁 목적 타섭 이한솔이 받았고요. 에이석 공 어택 커버 리베로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공격 어택 커버. 이번에 백 어택 블러킹. 다시 한번 경남과기대 볼 뒤쪽에서 공격 블러킹 성공. 목적 타섭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박현경 올려주고 김인혁이 스파이크. 박현경 왼쪽으로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네트 맞고 떨어졌고요. 이한솔 스파이크 꽂힙니다. 뚝 떨어지는 섭. 박현경이 A석공으로 어택 커버. 이상욱 그대로 헤드킥 블러킹 성공. 강하게 이상욱을 받고요. 이번엔 오 왼쪽에서 이한솔 꽂힙니다. 리시브 됐고 정수영의 스파이크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아직까지 서브에이스가 없는 상황. 밀어넣기 살려냈죠. 이번엔 김인혁 블러킹 성공. 김승태 강하게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김준용 서브 좋았죠. 왼쪽을 봤습니다. 어택 커버 이지율 라인 밟고 공격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다이렉트 킬 정수영 이한솔을 받죠. 그리고 왼쪽에서 장수영 들어갔습니다. 아, 리시브 불안했고요. 서브에이스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서브에이스가 1세트 마지막 포인트를 결정짓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낮고 빠르게 플랫업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정수용 뒤쪽을 봤죠. 그대로 넘겼습니다. 강하게 서브에이스 김인혁 이번에도 강한 서브 그대로 다이렉트 킬 김영근 이번에도 강하게 정승현이 왼쪽으로 블러킹 성공. 김준홍의 서브 김태환을 받고요. 이번엔 표현우 어택 커버 이상욱 그리고 왼쪽에서 블러킹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킬 이한솔 박현경 표현우 블러킹 그러나 여기서 막혔습니다. 김정윤 네트 살짝 넘어왔고요. 백에이로 김태환 이번에도 강하게 서브에이스 김태환 역전에 성공합니다. 목적 타 서브 오른쪽에서 정수영 김인혁의 블러킹 여의치 않았고요. 이상욱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정수영 김인혁의 블러킹 황동선을 받고요. 에이석공 김영근 강하게 황동선을 받고요. 김인혁의 백어택 어택 커버 황동선 이번에 왼쪽으로 표현우의 득점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쪽에서 그대로 공격 여의치 않았습니다. 표현우 밀어넣기 정승현 올려주고요. 왼쪽에서 이한솔 백어택 김인혁 자 이게 이것마저 들어가네요. 서브 넣고요. 또다시 이동 공격 김승태 이번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을 살려내나요? 살려냈습니다. 멋진 플레이 그리고 밀어넣기 뚝 떨어진 서브 표현으로 받죠. 그리고 김인혁 블러킹 성공 낮고 빠르게 박현경의 선택 김인혁이었습니다. 역시 블러킹 황동선 박현경 이번엔 김인혁 막아냈습니다. 김준홍
어택커버 됐고요. 또다시 김민혁 어택커버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김준홍 블락킹. 자, 3세트 경기 시작됩니다. 리시브 됐고요. 이번에도 김민혁 첫 득점은 김민혁의 몫이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한소를 받고요. 이번엔 에이석공 김정윤 이동 공격으로 어택커버 정승현 김준홍 블락킹 성공. 김용근 리시브 두 명 겹쳤습니다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동 공격 김태환. 그러면 시속 게임입니다. 이한소를 받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박경경. 블로커가 뜨니까 굉장히 높네요.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정수영 득점. 뚝 떨어지는 플랫업 이한소를 받고요. 오른쪽에서 정수영의 득점. 황동선의 리시브 그리고 이동 공격 막아냈고요. 정수영이 그대로 넘깁니다. 박형경 다시 한번 왼쪽에서 강한 공격 김민혁. 역시 강하게 이성욱이 받아냈고요. 그러나 아무도 이 공을 두 번째로 터치하지 못했어요. 왼쪽에서 정수영 블러커 성공입니다. 김태환 방향을 골랐고요. 이번엔 누구를 선택했나요? 강하게 때렸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살려냈고 이 공을 그대로 공격 어택커버 박형경 그리고 왼쪽에서 김민혁의 성공! 25대 20 서브로 4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과정 자체는 굉장히 치열했던 앞선 세트의 결과였습니다. 강하게 왼쪽에서 블록킹 됐습니다. 플랫업 정승현 왼쪽을 받고요. 블록킹 성공. 김용근 왼쪽을 받고요. 이한소를 받죠. 그리고 뒤쪽에서 공격 또다시 블록킹 김용근. 김민혁의 서브 강하게 네트 맞고 떨어졌고요. 세트 됐고 이한솔의 공격 어택커버 이상욱 그리고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어택커버 왼쪽에서 그대로 공격합니다. 이번엔 표현우 랠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한솔 공격 성공 그대로 넘깁니다. 김태환 박형경 김인혁 그러나 또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공격 성공했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죠. 정승현 뒤에서 날아오릅니다만 이 공을 블록킹으로 강탄구의 득점. 왼쪽 이한소를 받고요.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블록킹 김민혁 올려줍니다. 그리고 백어택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이한솔 뚝 떨어졌고 박형경 왼쪽으로 김태환의 득점. 자, 선택을 한번 보죠. 역시 김민혁이에요. 여의치 않네요. 그래도 난 김민혁이다. 리시브 됐고요. 왼쪽에서 김민혁 이동 공격! 이걸 블록킹으로 막아내네요. 김정윤! 황동선 마지막 위닝 샷은 블록킹 어택커버 됐고요. 표현우 블록킹 성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정윤 24대 23 한 점 차. 역시 황동선을 받죠. 위닝샷은 김민혁이 마무리했습니다. 25대 23 3대 1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거뒀던 경남 과기대학교였습니다.